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자,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 수 있도록, 구독 많이 도와주십시오. 자, 오늘은, 내일이 주말이라서 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, 동명왕 상황을 좀 살펴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예, 날씨는 폭은 한 편이고요.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. 예, 내일 낚시하기는 무난한 날씨 같습니다. 테트라포트에도 얼음이 많이 녹아 있고요. 저기 낚시할 수 있는 곳에 한번 가서 테트라포트 상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은 동명왕 바로센터의 수산시장이고요.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바다 파도도 보편적으로 잔잔한 편입니다. 자, 저 끝으로 이동을 해서요. 아, 저기 방파제 끝부분에는 뭐 원투 낚시를 하나 모르겠네요.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. 이동을 해서 테트라포트 상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동명왕에는 이렇게 날씨에 대한 날씨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날씨는 맑고요. 온도는 1.1도입니다. 습도는 70%. 방향은 북서쪽으로 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10시 현재 입사파고 1.09m, 도파고는 1.1m, 등급은 보통. 안전사고를 철저히 주의하랍니다. 날씨 맑음. 보편적으로 낚시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테트라포트 쪽으로 와봤는데요. 자, 얼음은 많이 녹아 있습니다. 그래도 물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좀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시간이 좀 일러서 그런지 10시쯤 됐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. 요즘 동네 안에 고기가 잘 안 나와서 저 끝에 한 분이 계시는데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동해안 쪽이 요즘 고기가 안 나옵니다. 그래서 낚시들 하시러 많이 안 오셨네요. 한번 끝으로 한번 이동해서 테트라포트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에 낚시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. 고기를 아직 못 잡으셨답니다. 고기가 안 나온답니다. 자, 저쪽 내항 쪽으로는 원투낚시를 하시는데 쭉 오면서 보니까 내항 쪽에도 고기가 안 나옵니다.
요즘 동해안 쪽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.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고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태양은 여기 구름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태양이 안 나오네요. 태양이 나오면 날씨가 엄청 따뜻할 것 같습니다. 자, 요 끝으로 쭉 가면 저기가 청우동 방파제인데요. 청우동 방파제 쪽에도 사람이 안 보이네요. 자, 테트라포트는, 그러는 순간 저기 조사님이 보고를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. 보고를 한 마리 잡으셨네요. 예, 보고는 간간이 올라오는데 다른 우종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테트라포트는 그래도 이제는 많이 녹아서 낚시에 할만한 곳을 찾으려면 예 찾을 수 있습니다. 조건은 기상 조건은 최고인데 문제는 고기가 안 나오네요. 고기가. 자, 저 끝으로 이동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 끝에 이쪽. 자, 그리고 자 중간중간에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 제가 오면서 물어봤는데 고기가 안 나온답니다. 자, 저기 보이는 쪽이 청호동 방파제입니다. 청호동 방파제에도 사람이 안 보입니다. 자, 지금 동해안은 이런 상태입니다. 자, 저기 보이는 곳이 설악산 쪽입니다. 자, 이렇게 저기는 돌섬이 하나 있고요. 자, 저기 아까 낚시하시던 분 세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이 준비하고는 계시네요. 자, 해가 잠깐 나왔네요. 구름 속에서 태양이 잠깐 나왔습니다. 자, 이상 동명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